오하우 섬에 있는 진주만의 미군 해군 기지가 현지 시각 1941년 12월 7일 일본 항모부대로부터 출발한 공격대에 폭격을 받고 미 해군 태평양 함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공격 중 손상을 입은 항공기 조종사들을 위해 하와이 제도 서쪽 끝에 니하우 섬에 불시착하도록 하고 이후에 구조하기로 합니다. 진주만 공격 중 항모 히류에서 출격한 제로 전투기 조종사인 니시카이치 시게노리 1등 비행병조가 전투기에 손상을 입고 니하우 섬에 불시착합니다. 니하우에 불시착한 니시카이치는 섬 주민인 하윌라 칼레와노에게 발견돼서 니시카이치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품은 하윌라에게 권총과 서류 등을 뺏기게 됩니다. 하윌라는 니하우에서 일하던 일본계 미국 시민들이던 하라다 부부에게 도움을 청해 통역을 하게 했으나 하라다 부부는 니시카이치의 정체를 처음에는 숨깁니다. 그렇지만 12월 7일이 지나면서 모여든 마을 주민들도 니시카이치의 정체를 파악하고 다음날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니하우 섬 소유주 에일머 로빈슨에게 니시카이치를 넘겨서 사태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에일머 로빈슨은 니하우 섬과 옆에 있는 카와이 섬의 일부를 소유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약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니하우 섬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제 1941년 12월 8일이 되었고 섬 주인 로빈슨이 니하우에 오는 날입니다. 니시카이치는 하라다 요시오 주민들과 함께 로빈슨이 도착할 정박지로 나갔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나왔던 이 사진은 니하우 섬을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찍은 것인데 섬 북쪽 끝 어딘가에 키랜딩이라는 곳이 있었고 이곳이 로빈슨이 배를 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니시카이치 하라다와 주민들은 이곳에서 로빈슨을 기다렸는데 로빈슨은 이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날 있었던 진주만 기습으로 미군이 하와이 제도 섬들 간에 항해를 제한했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로빈슨도 바로 옆에 있는 카우아이에서 니하우로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니하우 섬에는 전화나 무전기 등이 없었기 때문에 로빈슨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었고 마을 주민들은 로빈슨이 왜 안 오는지 짐작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로빈슨은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니하우에 오지 못했습니다. 하라다는 마을 주민들에게 니시카이치를 자기 집에 데리고 있겠다고 했고 마을 주민들은 이를 허락했지만 니하우 주민 5명이 차례로 하라다 집에 보초를 서면서 니시카이치를 감시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니시카이치, 일본인 주민 3명과 다른 니하우 섬 주민들은 섬 바깥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꼼짝없이 로빈슨이 올 때까지 같이 지내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 주인 하와이에는 일본인들이 오래전부터 이민을 왔는데 1885년에 처음으로 일본인 900명이 하와이로 이주했습니다. 이 그림은 하와이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 농부들의 모습을 어느 미국인 화가가 1885년에 그린 것입니다. 가장 비율이 높았던 1920년경에는 하와이 인구의 약 43%가 일본계였다고 하고 1934년에는 하와이에 일본계 학교가 183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일본인 부모들이 자식들을 일본계 학교에 보냈습니다. 현대로 들어와 200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하와이의 일본계 인구 비율은 약 16.7%, 숫자로는 약 3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현재 하와이 주지사도 데이빗 이게라는 일본계이고 하와이의 연방 상원의원 2명 중 1명도 메이지 히로노라는 일본계입니다. 1941년 당시 니하우 섬의 하라다 요시오도 하와이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이었습니다. 하라다는 니시카이치와 지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니하우 섬에서 니시카이치와 관련해 일어난 일들에 대해 미 육군과 해군에서 각각 보고서를 낸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당시 연방군에 편입되었던 하와이 내셔널 가드 소속 잭 미즈하가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하루 만에 인터뷰를 통해 만든 보고서입니다. 잭 미즈하는 1913년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히로시마에서 하와이로 이민 온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 미국 네이벌 리저브의 장교였던 CB 볼드윈의 보고서입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상황도 이 두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2월 8일부터 하라다 집에서 지내게 된 니시카이치는 형식상 니하우 주민들에게는 손님이었으나 별로 환영받지는 못하는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시카이치는 이제 하라다 부부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었고 처음부터 하라다가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자기 편을 들도록 설득합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 간의 대화는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니시카이치가 겁낸 것은 자기가 며칠 만에 포로로 잡혀 전투기와 중요 서류 등을 전부 적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라다는 니시카이치가 자신을 계속 설득했지만
잘못하면 반역자가 되는 상황에서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뒤에 일어난 사건들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 니시카이치가 하라다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납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는 12월 8일 월요일 뿐 아니라 9일 화요일, 10일 수요일에도 니시카이치와 일행이 섬 북쪽으로 가서 로빈슨을 기다렸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니시카이치의 니아우섬 5일째인 1941년 12월 11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계속 자기 집에서 머물던 하라다는 니아우 주민들에게 자신과 부인만 니시카이치를 만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고 12월 7일에 니시카이치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갔던 또 다른 일본인 주민 신타니 이시마츠를 자기 집으로 보내서 돕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신타니는 오늘 목요일은 가기 싫고 하라다 집 근처에서 일이 있는 12일 금요일에 가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전달은 당시 농장의 감독이었고 니하우 교회의 목사이기도 했던 존 케쿠이나가 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니하우 섬에는 지금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고지대가 있습니다. 마을 대표격이었던 존 케쿠이나는 아침 일찍 이 고지대에 올라가서 바로 옆 카우아이 섬에 신호를 보내려는 목적으로 연기를 피웠습니다. 신타니는 금요일 오전 약속한 대로 하라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니시카이치, 하라다, 신타니는 일본어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기록에는 이들 주변에 니아우 주민들도 있었지만 니아우 주민들은 일본어를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했습니다. 또한 니아우 주민들은 이들이 어느 정도 길게 대화를 했는지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날 신타니는 니시카이치, 하라다 그리고 다른 주민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2일 금요일 오후 4시경 신타니가 하율라 칼레와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신타니는 하율라의 집에서 그를 만나서 니시카이치의 서류들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고 하율라는 가지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율라는 니시카이치가 가지고 있던 오하우섬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신타니는 지도 말고 다른 서류가 없냐고 물었고 하율라는 니시카이치가 가지고 있던 다른 서류 등을 보여줬습니다. 신타니는 이 서류들이 군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하율라에게 이 서류들이 자기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율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신타니는 서류들을 자기가 태워버릴 테니 자기한테 달라고 다시 요구했고 하율라는 또다시 이를 거절했고 신타니에게 적 조종사로부터 얻은 서류를 파괴하면 불법이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타니는 마지막 방법으로 하율라에게 200달러를 주면서 서류들을 달라고 합니다. 하율라는 이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결국 수차례에 걸친 요청도 통하지 않자 신타니는 하율라의 집을 떠났습니다.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1941년의 1불은 2021년에 18.43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타니가 제공했던 200불은 지금 돈으로 하면 3,686불이고 환율 1,300원으로 계산하면 479만원가량 됩니다. 상당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돈이 누구 돈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국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하라다가 핑계를 대고 신타니를 불러 한 얘기는 이미 통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의심을 받고 있는 자신을 대신해 신타니를 시켜 하율라로부터 니시카이치의 기밀 서류를 빼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하율라의 계속되는 거절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율라 칼레화노와 신타니 이시마치의 이 대화는 사건이 종결된 뒤 하율라의 증언을 거쳐 잭 미즈하의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전 영상에서 니아우섬과 카우아이섬의 일부가 1863년에 만불의 로빈슨 가문에 구입되었다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1863년의 일부는 2021년에 21.51불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인용한 수치와 좀 다르지만 1941년과 비교해보면 거의 8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율라 칼레화노의 다른 사진이 여기 있는데 하율라가 실제 이름이고 가운데 하워드는 영어식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율라의 거절로 결국 니시카이치의 기밀 서류들을 돌려받지 못한 신타니. 신타니 이시마츠는 자기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다른 자료에는 신타니가 하율라에게 자기가 서류를 못 받아오면 니시카이치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날 신타니가 사라진 것은 니시카이치의 보복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타니를 하일라에게 보낸 것은 하라다와 니시카이치였지만 신타니가 하일라 집에 도착한 오후 4시에서 조금 더 지난 4시 반경에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이 시점에서 신타니가 실패한 것을 알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당시 니아우섬에는 섬 주인인 에일모 로빈슨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니아우섬에 올 때마다 머물렀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라다 부부는 에일모 로빈슨이 카와이 섬에 머무를 때 이 렌치하우스에 제한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라다는 또한 이 집안에 에일모 로빈슨이 쓰던 방 안에 로빈슨이 소유한 샷건이 한정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라다는 12일 어느 시점에 로빈슨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 샷건을 탈취한 다음에 이것을 자기 집 옆 창고에 숨겨 놓았습니다. 이 사진이 하라다 집 옆의 창고를 2000년대에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니시카이치가 있던 하라다의 집에는 보초를 4명 세우기로 되어 있었으나 금요일 오후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니아우 주민 보초 한 명을 제압하고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하라다의 일본인 부인인 아이린 하라다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싸우는 소리가 다른 집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총을 들고 곧바로 하윌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마차를 타고 하윌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하윌라는 집안에 없었고 집 밖에 만들어 놓은 화장실에 있었는데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총을 들고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윌라는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서류를 찾아 자기 집을 뒤지는 동안 화장실에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하윌라의 집에서 서류들을 찾는 데 실패하고 니시카이치의 권총만 찾은 다음에 하윌라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윌라는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